미국 뉴욕에는 뜻하지 않은 봄 소식이 일찍 찾아왔습니다. 제48회 국제 꽃전시회가 많은 원예가들과 뉴욕 홀티 문화협회의 후원으로 열렸는데 금년의 제명은 자연의 온실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 꽃전시회에는 40여 개의 아름다운 정원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많은 관객들로 하여금 흐뭇한 봄의 향기를 느끼게 했습니다. 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꽃과 꽃나무들이 전시된 이 전시장에서는 직접 팔기도 하고 꽃과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관심을 모은 정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케어의 꽃씨 보내기 자선사업부인데 이 정원에는 한 개의 불황용으로 2달러에서 500달러 상당의 꽃씨와 기계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.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고 케네디 대통령의 추억의 장미꽃이 처음으로 관객에게 선을 보여 이채를 띄웠습니다.